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선생님 얼마나 창피했어요. 아니 일본도 보면 이제 발음 가지고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예. 그런가 하면 이태리도 마찬가지인가요? 발음 때문에 조금. 맞아요. 발음 때문에 악센트 조금은 심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냥 How are you? I'm fine. What are you doing tomorrow? 그거 발음이 때문에 진짜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안 시작하면 발음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과연 영어 발음이 좀 약하다고 하는 나라끼리 많이 모여서 재밌어요. 왜냐면 한국어를 모르면 지금 두 분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사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How are you doing? I'm good. What about you? I'm fine. I'm so beautiful. Oh.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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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센트 나쁘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 다른 나라 말 할 수 있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 박수를 왜 자기 맘대로 이렇게 리드를 하세요? 우리 방청객 분들도 있고 다 있는데. 태국식 영어도 너무 재밌어요. 자, 태국식 영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 Where are you from? 아, 여기 같이 한번. Where are you from? I'm from Canada. What about you? Me? Thailand. Thailand. 태국에 가면, 태국에 가면 그 식당 그 첩에서 come cheap very cheap come 맞아 맞아 fat where are from $1 hey 김 사장님 one dollar no 발음이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 사람 아니어서 아무리 배워도 한국 말을 한국 사람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따루 씨는 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따루 씨가 제가 발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었는데 난 그냥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영어 말할 때 다른 나라 뭐 액센트도 많아서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냥 대화할 수 있으면. 저는 한국에서 그냥 4년 동안 그 영어 선생님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나 하면서 그 더 일찍이 시작한 애들은 더 쉽게 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늦게 시작한 애들은 너무 힘들겠어요. 진짜요. 근데 그렇죠. 저는 반대하는 게 4살이나 5살에 시작해도 그때는 빨리 배웠는데 빨리 잊어버려요. 아하.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해도 계속 꾸준히 해야 늘는데 안 하면 빨리 잊어버리거든요. 아니 정작 일본어, 영어, 한국어 지금 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찍 할 필요는 없다. 일찍한. 에바씨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요? 왜냐면 어려 있을 때부터 배우면 여기 배울 때 여기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연습 안 하면 조금 위로 가요. 밑에 가요. 여기. 내려가고 여기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다시 연습하고 빨리 슉 올라가요. 맞아요. 언론 센스 받아요. 일찍이 시작하면 아마 뭐 잊어버릴 수 있는데 뭐 계속 언론 센스 있어요. 네, 저는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는 게 일본도 일부러 애기를 아메리칸 스쿨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근데 보내는 거 괜찮은데 악센트도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며. 그런데 한자도 쓸 수 없고 일본말도 완벽하지도 않고 자기 나라 말도 잘 못하는데 용어만 완벽해도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본에서 국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영어랑 일본어 했어요. 엄마랑 일본어하고 아빠랑 영어를 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처럼 한자를 잘 못 쓰고 일본어 제대로 못 하고 영어도 vocabulary 단어 실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어중하게 어중간하게 다 하게 돼요. 한국말도 못 하고 이런 것들. 아니 지금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게 에바 씨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다 이렇게 되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나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쉽게 언어 배우고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고 가르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르치는 방법이 안 좋아요. 그냥 외우라 외우라 이거 더 일찍 해도 못 쓸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35년생인데 그때는 영어 별로 안 가르쳐줬어. 네. 근데 그래도 영어 많이 쓰는 동네에 살아서 이렇게 배웠는데 캐벡에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워서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거죠. 이거 좀 차이 있는 거 같아요. 제 생각은 나에게 상관 있어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일찍 더 일찍 시작하면 그 2살, 3살부터 아이가 얘기가 기억이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때는 잘 그 제일 좋은 시간이 그 가르치면 그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저도 거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영어 배웠는데 제가 그때 솔직히도 F 몇 번 맞았는데 중3 때 미국 갔어요. 미국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홈스테이 패밀리랑 아무 문제 없어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었는데 뭐냐면 교육 한국 달라요. 한국에서 그냥 선생님만 시키고 읽는 것만 시키는데 말하는 거 시키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말하는 거를 시키고 시험할 때도 에세이 쓰기, 창문 쓰기 처음부터 이렇게 시켜요. 우리는 A, B, C, D 뭐 고르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에바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이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부모님 때문에 어릴 때부터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부모의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아기가 한 살 됐을 때 유진아 이건 뭐야? 귀. 그럼 중국말로 뭐야? 엘도어. 그럼 어릴 때부터 아 이거 모든 것은 이름이 두 개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아, 예. 네. 자연스럽게. 네. 나도 반대하는데 내가 반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자기 모국어 잘하게 되는 거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나이에는 영어로 유치원을 하면 자기 모국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해서 들었어요. 내 친구는 뭐 유치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원래는 아마 뭐 10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그 유치원에서 아마 2개월, 3개월 동안 영어 가르치는 거였는데 뭐 7개월 동안 그냥 유치원이었는데 그 아기들이 진짜 잘 영어를 잘할 수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스펀지 같은 데 배우고 있으니까 영어만 아니라 뭐 그런 수업을 들으면 팔이 비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배우는 것이에요. 예. 저는 가르쳐 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왜냐면 핀란드에서는요, 핀란드어랑 스웨덴어 두 개 다 공용어로 쓰는데 그 때문에 그 이계국어를 쓰는 사람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스웨덴어. 예. 예. 그런 가족들이 많은데 그리고 연구 결과는요, 사실 어릴 때 외국어 배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때 어릴 때 외국어를 배우면요, 이쪽 뇌를 쓰고 근데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쪽 뇌를 쓰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찍 배우면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따루 씨는 한국어를 몇 살 때부터 배웠어요? 스무 살 때부터. 늦게 배워도 잘하네요. 아니요. 잘하잖아요. 저는 할 말이 있어요. 그거 저의 생각으로 그 4살이면은 그 세상을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딱 그때는 아기가 이렇게 IQ가 엄청 높거든요. 모든 거 다 머리에 들어가죠. 4살이면 세상의 모든 걸 배울 수 있다. 모든 건 아닌데 시작하는 나이. 네네. 네, 딱 그때를 근데 영어를 가르쳐주는 건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딱 가르쳐주는 방법이 좀 좋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방법만 하려면. 방법 때문에 제가 반대 아니니 제가 한번 학교에서 우리 학교